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짠!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츄의 대왕 얼굴 팽이다! 얼굴만 이렇게 대왕처럼 크게 만든 피카츄 팽이입니다. 피카츄 팽이 오늘 같이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저는 검정, 노랑, 양면 색종이를 3장 준비했고요. 피카츄 눈이랑 볼, 검정 색깔 색종이 조각, 조금, 풀 가위 흰색 펜 준비해 주었습니다.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피카츄 얼굴 부분, 머리 있는 얼굴 부분 접을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반으로 그 상태에서 반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이제 모두 펼쳐서 이제 뒤집어서 가운데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운데로 방석 접기 해줍니다. 자, 이제 펴주세요. 펴서 사각형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십자 접기를 할게요. 반으로, 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다시 펼쳐서 이번에는 세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제 모두 펼쳐볼게요. 네모가 되도록 이렇게 두고요. 가운데 가로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세로 가운데 선 있죠? 가운데 선. 세로선 위쪽 왼쪽 보면 대각선 표시선이 있어요. 자, 그대로 올려서 벌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대로 납작하게 접어줍니다. 짠! 이렇게 집 모양이 나올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위아래 대각선 표시선 한 장 한 장 벌려서 이 대각선 선 따라서 접어주세요. 밖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그대로 눌러서 표시선 따라서 접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이 얘를 왼쪽으로 잠깐 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오세요. 짠! 이제 이 가운데 손을 쏙 손가락을 넣어서 납작하게 네모가 되도록 이렇게 눌러주세요. 오른쪽 편도 얘도 살짝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와서 가운데를 벌려서 그대로 눌러서 지금 이렇게 삐뚤어지면 살짝 돌아가게 해서 네모가 되도록 눌러줍니다. 아랫쪽도 같은 방법으로 벌려서 네모. 자, 여기도 한번 갔다가 손가락으로 벌려서 네모. 짠! 이렇게 되었습니다. 꽃 같죠? 안쪽이 뭔가.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날개 잠깐 갔다 오면 선이 선명해져요. 가운데로 모아잡게 해줍니다. 이쪽도 그대로 접어주세요. 내면을 똑같이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되었나요? 자, 이제 얘를 살짝 펴서 끝나는 꼭지 부분 있죠? 여기 선이 끝나는 부분까지 쭉 올려서 위로 쭉 올려서 왼쪽 대각선 표시선대로 오른쪽도 이 표시선대로 그대로 접어주세요. 내면을 모두 똑같이 펴주세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펴줍니다. 반대쪽, 자, 옆쪽 끝까지 올리고 대각선 표시선 따라서 그대로 펴줍니다. 왼쪽 오른쪽 표시선 여기 대각선 따라서 그대로 이 지점까지 올려주세요. 네 면을 모두 똑같이 올려서 밖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여기가 피카츄 귀 부분이 될 거고요. 이쪽은 머리 부분이에요. 얘를 살짝만 접어줄게요. 이렇게 뒤로 딱 맞게 접으셔도 되고 조금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도록 접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좀 이따가 여기 풀을 발라서 붙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가위를 한번 꺼내서 이 귀쪽을 피카츄 귀를 잘라줄 건데요. 먼저 자르기 전에 여기 이 부분 살짝 얘를 가운데 머리 부분을 아래로 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칼집을 대각선 보이시죠? 대각선 선 따라서 가위집을 싹둑 내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되도록. 자, 그리고 위쪽 부분에 한 3분의 1 지점에 가위를 싹둑 잘라서 얘만 뒤로 살짝 보내주시고요. 얘는 앞으로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잘라는 친구 따라서 밑으로 여기 이 선 따라서 지금 선이 조금 옆으로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선 따라서 옆으로 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돌려서 여기 살짝 펴주시고요. 선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이 잘 연결되도록 해야 되고, 자, 이쪽 부분은 한 번 더 가위로 가위집을 내서 뒤로 넘겨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되죠? 짠! 귀 부분만 남기도록. 자, 왼쪽도 해줘볼게요. 위에 옆에 살짝 펼쳐 주시고요. 여기 이 부분은 다 자르시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한 장만 꺼내서 싹둑 잘랐습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 아래쪽 첫 번째 장 한 장만
그리고 오른쪽하고 좀 비슷하도록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르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가위로 살짝, 아니 연필로 살짝 표시를 해준 다음 자르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르다 보면 조금씩 삐뚤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은 나머지 친구들은 뒤로 넘겨주시고요. 남은 친구들만 이렇게 풀로 조금 이따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다 펼쳐줍니다. 이렇게. 아랫부분도 그대로 이렇게 넘겨줄 거고요. 그리고 안으로 얘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안으로, 얘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 이 부분까지 풀을 발라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풀을 꺼내서 이 머리 위쪽 여기 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접어서 먼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검정색 세모 여기도 풀을 발라줄게요. 먼저 왼쪽 부분 세모도 접어서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볼 쪽에 너무 뾰족해요. 지금 뾰족하죠? 이 부분을 조금만 접어줄 거예요. 자, 얘를 펴서 살짝만 반 정도? 반보다는 조금 작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뒤로 넘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로 넘겨서 여기 끝부분에 새로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반을 접을게요. 이렇게. 보시죠? 왼쪽 부분도 튀어나온 부분에서 반을 접어줄게요. 되었나요? 자, 왼쪽 오른쪽 조금씩 접었어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풀로 이 뒤쪽 부분 지금 너덜너덜한 이 부분도 다 붙여줄게요. 여기 우리가 잘랐던 부분이죠. 이 안쪽으로 다 넣어주세요. 포켓몬스터 피카츄의 귀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귀 끝부분 여기도 풀을 사용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식으로 귀 부분도 붙여 주었고요. 뒤쪽에 지금 접었던 부분들 여기 이 부분도 접착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아랫부분도 풀로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는 안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고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도 노란색, 우리 아까 눈, 피카츄 눈을 그릴 노란 검정 색종이가 있었어요. 얘를 조금만 사용을 할게요. 반 잘라서 다시 반을 접어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풀칠을 한 다음, 자,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다가 풀을 사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노란색으로 보이도록. 그리고 이렇게 감싸주세요. 아예 이 부분을 다 감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쪽으로 쏙 넣어줄 겁니다. 자, 한쪽 더 남았죠? 여기도 검정 색깔의 풀을 살살 발라서 끝부분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준 다음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뒤쪽에 여기 얘도 살짝 붙여줄게요. 떨어지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도록 살짝 풀로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빨간색 볼터치 만들려고 놔두었던 친구 있죠? 자, 걔도 꺼내서 얘를 빨간색을 반으로 접어서 그대로 반달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그대로 오려주세요. 자, 그려서 오리셔도 되고요. 반달은 그냥 간단하니까 이렇게 오렸습니다. 오린 친구들을, 얘들을 먼저 접은 다음 이 끝부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반달이 조금 크니까 좀 더 잘라줘야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잡고 자, 뒤쪽에다가 풀칠을 한 후에 그대로 붙여줄게요. 자, 어디 볼까요? 피카츄 볼! 여기입니다. 대각선, 대각선 쪽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짜잔! 오, 좀 귀여운데요? 자, 마지막 하나도, 하나도 이렇게 볼터치, 풀로 볼터치를 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뿅! 붙여주세요. 자, 끝부분에 끝으로 가도록 이렇게. 오, 어때요? 완전 귀엽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요. 나머지 두 번째 피카츄 2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색종이를 꺼내 주시고요. 뒤집어서 십자가 되도록 그대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다시 반으로 접어 주세요. 이제 펼쳐서, 자, 가운데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한 번 더 같은 동작을 해줍니다. 자, 가운데로 이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 십자 부분에 오도록 접어주시면 돼요. 자, 네 면이 다 가운데 오도록 내 꼭지점이 접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뒤집어 볼게요. 슝, 뿅. 자, 동서남북 나왔나요? 손 끼울 수 있죠, 여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모아잡게 해줍니다. 간단하죠? 같은 동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뿅. 자, 여기 끝부분 여기 안쪽에 다 벌어져요. 이 부분을 반으로 밖으로 접어줍니다. 자, 네 번 접어주면 되겠죠? 두 번. 자, 세 번째. 네 번째. 슉. 자, 끝났습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 삐까삐까삐까쥬야. 오. 자, 여기 끼워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안으로 모아주시고요. 여기 가운데부터 쏙 넣어줍니다. 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옆쪽, 얼굴 쪽, 슝. 자, 머리 쪽, 슝. 슝. 옆쪽, 살짝 접어서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슝. 다 넣었네요. 다 들어갔어요. 자, 2단까지 합체가 되었고요. 이제 3단. 마지막 색종이. 노란색 색종이 한 장 더 꺼내주시고요. 이번엔 더 간단해요. 자, 뒤집어주세요. 슉!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로로, 세로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제 펼쳐서 가운데로 모아잡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뒤집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 더 같은 동작을 해주세요. 가운데로 모아잡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아잡기 해줄 거예요. 이번에 모아잡기는 이렇게 옆쪽에 선을 바짝 대지 않고 살짝 떨어져서 접어줄 거예요. 제가 접고 보여드릴게요. 딱 맞게 접지 않고 조금 옆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씩 접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간격을 1-2mm 정도 띄우고 접어주세요. 지금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종이가. 자, 보이시나요?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각형이 되도록 반을 접어주시는데 가운데는 누르지 마시고요. 오른쪽, 왼쪽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로 한 번 더 접고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뒤집어서 이번엔 대각선으로 접을 건데 대각선을 접을 때도 가운데는 누르지 말고 양쪽 끝부분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반대로도 양쪽 끝부분만 누르고 살짝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짠! 손잡이 완성! 삐까삐까! 오! 피카츄 왔네. 자, 여기에 손잡이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넣어줄 때는 옆으로 살짝 갔다가 슝! 이렇게 들어가면 더 간단하고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피카츄 슝! 피카츄 팽이도 완성되었는데요. 조금 허전한데 맞아요. 눈을 그려줄게요. 눈은 색종이 우리 여분 남았죠? 조각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그냥 동그라미로 잘라줄 거예요.
자, 됐습니다. 오, 두 개. 자, 얘들을 그대로 붙여줄게요. 붙이기 전에 참, 여기 흰색으로 눈동자, 반짝거리는 눈동자를 표시. 자, 이렇게 두 개 해주고요. 이제 풀을 사용해서 어느 부분에 붙일지. 자, 얘들은 붙이고 나면 지금 3단 합체했죠? 3단 합체를 해제할 수가 없어요. 합체하면 끝이에요, 피카츄는. 다른 친구들은 다시 해체할 수 있지만 얘는 눈을 가운데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눈 안 붙일 친구들은 해체할 수 있어요. 볼 옆쪽으로 붙여주세요. 볼. 볼 터치 있는 부분에. 그래야 더 귀엽거든요. 자, 흰 색깔이 가운데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짠! 와! 너무 귀여워요! 슝! 피카츄 완성! 피카츄 모두 완성하셨나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재미있는 행위놀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